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 축제들은 형식에 얽매인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특색을 잃고 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들의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마파크 야외 무대에 흥겨운 국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들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학교 의상학과 학생들이 졸업기념 패션쇼를 준비합니다. 줄지어 들어선 부스에서는 어린아이 옷에서부터 신발, 식료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물건을 재사용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들을 쓸 애기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패셔너블한 부스들로 만든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축제와 달리 누구나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다 장르 제한 없이 참가자 스스로 축제 내용을 정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자리에 다 같이 그냥 동참하게 됐어요. 올해로 처음 열린 제주 노랑축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150여 곳이 참여해 인문학과 도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없이 자급자족으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고유 문화라든지 또는 특산물이라는 걸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참여가 되고. 열린 문화축제인 제주 노랑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